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중국의 관영 TV인 CCTV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감독위원회가 그 사이에 쭉 조사한 중국의 방대한 부패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특별조사에 따른 것으로 무려 67만 건이나 부패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중국 축구계에 만연한 부패 사슬입니다. 집행부, 우리가 중국 축구협회죠. 축구에 관련한 관료, 코치, 선수 모두가 뒤에 돈으로 매관매직하고 이권 고려하고 완전히 썩었다는 게 이번에 공산당 중앙기일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신에 이렇게 재밌게 나왔습니다. Why does China remain terrible as soccer? 왜 중국이 이렇게 축구에서 죽을 쓰고 있는지 시진핑 has one answer.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대한 답을 줬다. 부패 때문에 중국 축구가 저렇게 망한다는 겁니다. 헤맨다는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2022년 2월에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서 베트남하고 한판 붙었는데 베트남이 굉장히 축구가 약체거든요. 그 축구 약체인 베트남한테 중국 국가대표팀이 지고 카타르 월드컵에 탈락한 겁니다.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열받고 뭐 베이징 간부들이 열받아가지고 전면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먹이사슬이 나타났는데 요번에 CCTV에 발표된 사례를 보면은 국가대표팀 감독인 리티에 감독이 원래 세컨드 클럽인 우한 창장의 그 이 코치였답니다. 근데 이제 우한 창장한테 어떻게 협상을 했냐면 야 돈 좀 놔, 돈 좀 줘. 그럼 이 돈을 내가 중국 축구협회 회장인 첸쉬안한테 바치겠다. 그러면 내가 적당히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면 우한 창장에 대해서 뭐 페이브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우한 창장이 돈을 줘갖고 무려 한 200만 위엔, 우리나라 돈 한 3억 8천만 원을 첸쉬안한테 바친 거예요. 그 첸쉬안이 돈 먹고 근데 자기 혼자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리티에 감독이 어디서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부정부패로 긁어모은 돈을 축구협회 다른 간부한테 국가대표팀 감독을 결정하는 다른 간부인 겁니다. 간부한테 바쳤는데 한 100만 위엔을 바쳤답니다. 한 1억 8천만 원 바친 거죠. 이렇게 돈 먹고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이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중국 축구 선수 중에서 먹은 돈이 있으니까 우왕창장 선수 4명을 국가대표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우왕창장은 세컨 클럽이 되는 선수들이 이렇게 국가대표감이 아닌 거예요. 이 중국의 국가대표팀 축구선수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일리가 없죠. 그러니까 베이징이 얼마나 열을 받았냐면요. 이제 그 리티에 감독, 이제 구금돼 있으니까 죄수복을 입었는데 CCTV에 나와서 자아비판을 하게 맹길었어요. 다른 길을 걸었어야 했는데 매우 후회스럽다고 그러고 쉔 회장은 이게 중국 인민들한테 깊이 사과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한 게 중국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고 외국에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오스카 헐크라고 아주 그 뛰어난 선수도 고액 연봉 주고 데려왔는데 이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왔는데 모든 국가대표 선수 여기 돈하고 연결돼 있는데 외국인 선수들은 이게 돈거리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먹이고 오래 걷지 못하고 외국 용병 선수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재밌는 게 이건 태국 정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2022년 가을에 이제 태국 수상이 시 주석을 만났더니 시 주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축구 얘기가 나왔나 봐요. 시 주석이 이랬답니다. 그 태국 수상한테. 야, 차이나 축구팀 실력 진짜 나도 모르겠다. 너무 들쑥날쑥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답한데 왜 시 주석이 열받았나 하면 시 주석이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광이 됩니다. 그래갖고 2015년에 야 중국 축구 한번 키워보자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니까 중국 정부서부터 중국 기업들이 그냥 뭐 엄청난 축구계에 돈을 줘갖고 중국 축구계가 졸지에 돈벼락 맞았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무려 30개 외국 클럽 사들이고 이제 외국 고액 연봉으로 외국 선수 영입하고 또 외국 감독 영입하고 뭐 축구 선수들의 뭐 연봉은 어디 근거 앞으로 펑펑 뛰어오르고 난리 이렇게 난리를 쳤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두 달 전에 이제 시의석이 기본 좋잖아요. 동계올림픽을 중국이 유치했으니까. 야, 그다음 넥스트 스텝은 월드컵을 유치하자. 2030년 또는 2034년 월드컵을 유치하고 거기서 한번 중국이 우승하자, 축구 우승하자 이거죠. 그렇게 폼빡 잡았는데 그냥 얼마 후인 2020년 2월에 베트남한테 깨져버리니까 엄청 열받게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중국 축구가 두드려 먹어 난리치니까 그나마 헤매던 중국 축구 랭킹이 지금 79위로 떨어집니다. 이 79위면 아프리카 콩고공화국이나 아이슬란드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축구가 완전히 그냥 망한 거죠. 폭망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국 본토의 축구팀하고 홍콩 대표팀과 붙었는데 2대1로 깨졌대요. 일개 도시인 홍콩 대표팀한테. 근데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매년 붙었대요. 중국 본토 팀하고 홍콩 대표팀인데 한 번도 홍콩 대표팀이 이긴 적이 없는데 이번에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축구가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중국에는 축구 팬이 무려 1억이 있대는데 이렇게 열광하는 중국 팬들 참 안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중국 축구계의 부패가 만연해갖고 중국 축구가 저렇게 개판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FIFA 축구 랭킹을 보면요.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 중국 못지않게 부패한 나라들도 축구는 잘해요. 그러니까 부패 때문에 중국 축구가 못한다고 부패가 하나의 요인을 낼 수 있지만 부패 때문에 중국 축구가 저렇게 못한다고 이야기해도 힘들고 자 그러면 중국인의 DNA 속에 뭐 스포츠에 대한 그게 없느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올림픽이나 뭐 아시아 올림픽 할 때 중국 금메달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뭐 육상 같은 개인기뿐만 아니고 단체 경기에서도 중국 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축구 못하는 거는 진짜 세대 4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K축구는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